이제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고 준승자가 있으면 탈락자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또 의미 다른 패자부 할 때 탈락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둘 중에 한 명은 예, 다시 이제 내려가야 하고요. 그렇죠. 예, 둘 중에 하나는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진짜 절체절명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예, 서바이버 토너먼트 이제 12번째 MSL의 서바이버 토너먼트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그 서바이버 토너먼트 지난 그 진행해왔던 서바이버 토너먼트를 봐도 그게 거기 거쳐온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시즌에 좀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다음 시즌 편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자, 이제 패자 부활전 펼칠 선수는 임동혁 선수와 김창희 선수인데요. 두 선수가 준비한 단계로 좀 먼저 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티올에서 똑같이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예, 몬티올에서 임동혁 선수와 김창희 선수의 태양과 저그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태양과 저그 시리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세 번밖에는 없었는데요. 예, 몬티올에서. 근데 3대 0으로 태양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창희 선수의 손을 일단은 랩의 밸런스는 들어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임동혁 선수가 체란전에 워낙 좀 자신이 있는 그런 선수라서 뭐 리버스 템플에서 변형태 선수를 맞상대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나 롱디누스에서 또 경기를 하는 것이나 뭐 좀 저그가 약간 불리하다라는 그런 맵에서 곧잘 승리를 거두던 선수가 또 임동혁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경기 앞선 경기만큼이나 좀 치열한 뭐 총장기전 이상 가는 그런 경기를 예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몬티올에서 두 선수는 전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메이저 무대에서 활약한 지 얼마 안 된 두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세부 전적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네. 네. 김창희 선수와 임동혁 선수의 이 경기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임동혁 선수 조준영 때 좀 자신만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아쉽게 지금 패자부활전에 내려와 있고 네. 김창희 선수 또한 오늘 경기 자신 있다라는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깝게 네. 어쨌든 패자부활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4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치열함은 앞서 경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김창희 선수가 앞선 두 번째 경기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면은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강구열 선수를 맞상대면 됩니다. 강구열 선수가 또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이제 그런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 티켓을 줄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 바로 패자부활전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뭐 앞선 경기를 통해서 김창희 선수가 조지명식에서 이제 선택을 했었던 그런 단어들이나 말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대결구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끝났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 다 잊고 조지명식에서 자신이 어떤 말을 했고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든 간에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마인드 컨트롤에 집중해서 경기 하나하나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자신이 자신 있게 내뱉었었던 그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는 측면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까 뭐 머리를 이렇게 좀 네. 감싸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나머지 경기가 전혀 안 풀리고 게다가 복수할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렇죠. 네. 그 팀 내 선배들, 쟁쟁한 선배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배들이 보여줬었던 그런 부분들 후배인 김창희 선수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예.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 경기 패배가 확실히 좀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까 그 표정이나 어떤 행동 이런 데서도 좀 드러났었는데 김창희 선수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고 임동혁 선수도 아직까지 몸도 안 풀린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예, 뭐 자신이 대테란전 강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었는데 진영수 선수에게는 전략이랑 좀 맞물리면서 완패를 거뒀었거든요. 아, 뭐 아직까지 난 뭐 제대로 실력 발휘도 된 것도 아니고 뭐 아직까지 탈락한 것도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하면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김창희 선수도 아쉬움이 많이 났겠습니다만은 진영 선수를 맞상댔던 임동혁 선수도 사실 뭐 해보지 못하고 바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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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16강 대진표를 좀 볼까요? 자, 현재 이제 7다리가 완성이 됐네요. 진영 선수가 16강 D조의 경기로 합류가 되면서 박정욱 선수의 대진표를 완성시켰고 남은 자리는 7자리만을 남겨놓고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점점 이제 뭐 오늘 경기를 하면은 절반이 차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자리를 잡게 될 텐데 네.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중에서 또 어떠한 또 화제가 되는 경기가 나올까 벌써 기대가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그 넷의 프로토스 테란 넷의 프로토스 둘 저그 하나 네. 예,
있고요. 한정희 선수의 경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혹은 타라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예. 아, 두 선수 모두 다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리스타일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다 좀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도 재밌을 것 같고요. 두 선수 중에 이제 살아남는 선수는 또 강구현 선수, 최종전에서 데스페라도에서 맞붙게 됩니다. 예. 자, 이제 가장 큰 적은 두 선수 모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뒤에 탈락이 있다 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자기 한번 불사른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펼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동혁 선수와 김창희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막이 올라갑니다. 해자관전 경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선수들이 앉았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 겁니다. 이동혁 선수 그렇고 김창희 선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쉬움이 없는 이기는 출발에 자기 자신에게 아쉬움 없는 경기를 펼쳐낼 의미입니다. 해자관전 경기 몬트리올에서의 두 선수의 접전을 수고하십니다. 경기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 예, 임동혁 선수를 여러분께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먼지월 11시지요. 그리고 5시에는 예, 김창희 선수가 있습니다. MSA라는 세대는 이번의 세대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더블헤딩 방식으로 진행되던 과거 MSL이나 뭐 지금 현재 원데이 듀얼 방식으로 진행되는 MSL이나 그것은 마찬가지고 한 번은 실패했어요. 두 선수 두 번의 실패는 곧 끝입니다. 네. 그리고 앞선 경기 잃어버리고 이 경기 이기고 다음 경기 이기면 올라간다라는 간단하게도 머릿속에 되게 복잡할 텐데요. 지금은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잡할 때 복잡한 거 일일이 다 풀어낼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복잡함에 자신의 생각이 꼬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이제 슬럼프로 직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러지 말고 지금은 좀 단순화시켜서 이기고 또 이기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캠을 통해서 두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손을 좀 푸는 모습을 잘 보였습니다. 아까 이제 서로 간에 가졌던 첫 경기는 좀 들뜬 마음에 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간에 도지명 중에서 했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말들에 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는데 이제는 어쨌든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졌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전제만 남아서 그 전제만 지키면은 언제든지 그 오늘 패배했었던 거 다시 갚아줄 만한 기회 생깁니다. 두 선수 모두 탑 진출자이기 때문에 이제 MSL에서 치르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앞으로의 분명히 선수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 살펴보면 훌훌 털어버리는 걸 정말 잘해요. 예, 조금 진짜 심리적으로 데미지를 예, 받을 만한 중요한 무대에서의 패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며칠 뒤에 다시 물어보거나 얘기를 나눠보면 뭐 졌는데 어떡해요? 예, 이런 식으로 진짜 가볍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오랜 기간 동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많았습니다. 그런 선수가 되려면 필수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예. 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동혁 선수의 스파이처링 관계. 노스코닝 3처리입니다. 예, 바로 맞게 있는 관계. 모두 좋아 해처리가 3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과감하게 점을 꽝 찍었는데 여기는 지금은 5개를 치고 있거든요. 예. 공격의 어떤 매서움은 김창희 선수 쪽으로부터 먼저 시작될 것 같은데 벙커링을 시작되네요 먼저 여기 액션이에요. 공진 예. 안에 베로크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사실 그냥 시위입니다. 시위 에태우는 거죠 그냥 예. 예. 저기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못 넘어오고 과민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임동현 선수 예, 임동현 선수 저거 취소하고 여기 저기 위쪽에 취소하고 여기 지는 생각인가요? 근데 이거 예, 뭐 아니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냥 예. 취소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내버려두는 게 나아요. 지금도 머리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예예. 예. 네. 아 취소했어요 그냥.
오, 위쪽 취소하네요. 예. 자, 벙커 뒷단한 거 가지고. 아, 이거 김창희 선수의 성공이죠. 이런 예, 예, 예. 필한 성공이죠. 이 승리자 선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럭스가 전진해서 지어졌고 뭐 온 상황이었다면 진짜 예. 쏴도 진작에 쐈을 텐데. 예. 근데 이때는 진짜 뭐 흔히 도박에서 말하는 블러핑에 당한 겁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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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뭔가 사실 이제 벙커가 지어져 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에이, 예. 근데 좀 데미지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러면 노스포링 3에이터리라는 상황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최종전이다 보니까 패자부활전이다 보니까 예. 예, 조심스럽게 플레이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아무것도 좋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어요. 보니까 예.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아까 점프 지었었던 스파네요. 예. 전략적이네요. 전략적으로 일단 경기 풀어가네요. 초반부터 경기 어쨌든 지금은 잘 풀었거든요. 이 김창희 선수가 경기하고 있는 우정 자체의 테마가 건물이 전진되어 있지는 않지만 김정우 선수의 경기 테마와 비슷합니다. 일단은 팩토리 바깥쪽에다, 팩토리 지어서 바깥에다가 내려놓고 확장 지점 쪽으로 건설을 달리게 한 이후에 투스타 레이스로 좀 이득을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자, 다시 한번 이쪽으로 와봤습니다만. 아, 가봤어요. 여기 예. 어떻게 있는지 확인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 하면 뭐 10시와 11시 사이 쪽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뭔가 가고 있어요. 확장은 예. 분명히 힘쓸 것이고, 그렇죠. 이쪽으로도 벌써 하나가 넘어가네요. 예, 이쪽으로는 예. 잠시 후면은, 예, 우승을 볼 수 없겠네요. 여기도 벌써 하나 와서 확인했고요. 네. 아, 미리 지어져 있습니다. 미리 잘 했습니다. 펑션 하나 미리 지어서 더 이상의 견제를 받지 않고. 벌쳐 나온 거 보면 팩토리가 빨리 올라갔구나. 그 이후에 이제 레이스도 나올 수 있겠구나.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이 됩니다. 레이스 두기 일단 생산, 그리고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는 김동훈 선수. 시즈라 레이스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예. 일단 레이스만 무력화 시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투스타들은. 자,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도 완전히 안 되고, 공중, 대공 능력이 있는 병력이 아직까지 없는, 임동혁 선수. 오버로드 하나가 도킹되어 있고, 연재라 대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 잡았고요. 오버로드 2까지 잡았고, 예. 그러면서 또한 확장을 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 어쨌든 투타 레이스는 실패했을 때 우리가 테란이 정전에서 탈 수 있는 어떤 인형보다도 예, 크기 때문에 이득을 더 봐야 됩니다. 드론도 더 잡고 예, 오버로도 더 잡고 그래야 돼요. 예. 요잖아요. 아직까지 배가 고픕니다. 더 잡아야 돼요. 한 오버로 한 둘 정도 더 잡고 드론 한 번 더 빼게 하고 뭐 이러면 그때부터는 재미 봤다 성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멀티 쪽 한 문제를 예.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예. 아,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에드온이 붙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 좀 다 붙고 있고요. 네. 자, 이 레이스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재미를 본 건가요? 네, 꽤 많이 봤네요. 이제는 꽤 많이 봤다고 봐도 네. 도망할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를 충실히 잡아줘서 유닛 나오는데 좀 트러블이 많았죠. 예. 예. 스쿼드로 지금 따라 붙으면서 이제 다시 드론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괜히 퍼져가다가 잡힌 감이 있거든요. 그냥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으면 안 잡힐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고. 데미지를 꽤 입은 상황이라. 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데미지를 꽤 입은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임종혁 선수는 한동안 드론 충원에 그리고 또 유닛 관리에 열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벌써 김창희 선수는 확장이 돌아가고 있고, 그 지역, 아, 3시간, 이미 남은 거를 아직 내버려줬네요. 예. 그리고, 네. 네, 올라가서, 이제 수비는 뭐가 되냐면은, 수비의 중심은, 이제 배틀, 그 다음에 이제 머린, 벙커, 뭐 이런 수순으로 수비를 해야겠죠. 한 번만 맞게 되면은 멀티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뭐, 적은 상대로, 최전면에서 밀릴 것도 없고 신면에서도 밀릴 게 없습니다. 자, 모든 상황 스커즈 통해서 확인합니다. 김창희 선수가 확장이 있고 잘 돌아가고 있고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물론 상황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임동혁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랍일 것 같네요. 김창희 선수의 레이스가 그렇게 닷도 아니고요. 바이오닉 부대가 갖춰지고 있다거나 하나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규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드랍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럭커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기술적인 드랍
네,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 레이스. 김창희 선수 레이스가 조금 이득은 많이 봤는데 좀 약간 의아한 컨트롤을 보여주면서 계속 잡힌 감이 있어요. 네, 네. 네. 자, 배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닉 병력들이 모이고 있고요. 근데 바이오닉 병력들 아직까지 많은 것도 아니고요. 배럭트가 2개 경우 들어가고 있는데다가, 스포라이트 예. 지금 다운 투자를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임동현 선수가 진작부터 드랍을 마음먹고, 예, 플레이 하는 상황이었다면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드랍은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예. 미탈리스크와 오브로드 스피드업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체제로는 지금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딱 맞춰온 체제거든요, 김창희 선수가. 왜 베스를 뽑고, 왜 지금은 또 터렛을 이렇게 또 잘 전전을 해놨겠습니까? 그쵸. 상대방이, 예. 그니까 다시 투타 레이스를 쓰고, 레이스 다스를 쓰면은 레이스에다 레이스 클로킹 개발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클로킹 레이스를 잡기 위해서 오버로드 스피드업하고 뮤탈리스트로 달려올 게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뮤탈리스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베스를 뽑은 거예요. 네. 네. 근데 레이스를 웬만큼, 선방했을 때 뮤탈리스트와 오버로드 스피드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리지 떨어지고 화들짝 놀랐죠 지금은. 예예. 이제 어 큰일인데요 정말. 아이 경기가 이미 굉장히 많이 기울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뮤탈로 체제를 잡을 때부터 그러니까 뮤탈로 역습을 가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 경기는 김창희 선수 경기로 간 겁니다.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딱 거기에 맞춰준 거죠. 거기까지 딱 맞춰갖고 왔거든요. 예. 만약에 의외의 카드로 김동준 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드랍 카드를 꺼냈거나 피드라겐의 유닛으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선택했다면은 오히려 이레게이트가 그만큼의 뮤탈리스트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변수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멀티를 이쪽에 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돌리면 이제 추가 확장은 아래로 수계 방향으로 쭉 밀리게 생겼는데요. 예, 여기 못 가졌거든요. 아카데미 지어졌고 이제는 뭐 팀 개발해가면서 배럭까지 다 늘었기 때문에 네. 뭔가 하이브 체제의 테크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러커를 가지고 바늘 병력 꾸준하게 계속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 쌓이고 있고요. 네, 지금 베스트를 해서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바이오닉 부대와 저 베스트들이 이제 육로로 이동하기 이쪽 지역 끌려서 육로로 이동하기 시작하면 러커가 아무리 많아도 이래데이트에 다 녹을 것 같거든요. 예, 예. 상고 아니 뭐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한 과반수 이상이 녹을 게 분명하고 그럼 화력 확 줄어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끌렸네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기어. 4대입니다. 배틀이 4대 투스타포트가 유지된 타이밍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네. 아까 이레디 두 방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레디를 뭐 적어도 네 방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네.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잡아야 돼. 이런 공간에서 전부의 전진력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선수가 잘했어요. 그래서 조준명에서 잘 달려들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을 예. 잡아내면서 네. 예, 병력은 이만큼이라도 줄였기 예.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예, 그대로 시간 흘러가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투스타 배틀이 계속 쌓였고, 그 다음에 이레데이트를 계속 쓸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스르륵 밀렸을 수 있거든요. 네. 예, 방금 전 전투는 뭐, 임동현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이긴 했습니다만, 예, 거기서 끝입니다. 예, 결국, 예, 김창희 선수의 화력이 지금 워낙에 막강한 상황이라, 예. 아, 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만약에 그냥 뮤타네스크 견제가 아닌 그냥 스커지 좀 뽑고 배슬 견제하면서 드랍 쪽으로 갔으면 지금쯤 아마 세기 지역도 꽤나 김창희 선수의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4시 지역, 4시 지역 멀티. 근데 진짜 보시면 알겠지만 김창희 선수 그 지역에 벙커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예, 허렛만 건설한 상태로 멀티하고 있어요. 계속. 탱크도 갖춰졌고 네. 지금 뮤타네스크 있긴 합니다만 전혀 2시 쪽 확장은 오버로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제하러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회 공연을 떠나는 김창일 선수의 병력들입니다. 병력 규모가 너무 지금 탱크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황이라. 예, 배틀이 워낙 든든하게 앞쪽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탱크 숫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선수가 되죠. 자, 과연 김창일 선수가 다시 한번 리터 매치를 경기에서 펼칠 수 있을지 병력을 믿고 갑니다. 김창일 선수 이래서 써가면서 선수를 해주고 있는 김창일 선수. 아, 스탠드로 확인했습니다. 자기들이 앞서 공격이 이제 걸겠죠. 하나씩 넣어서마라. 그리고 뒤로 빠져서 베스트를 지키고 있는 김창희 선수. 하나는 잡혔네요. 네. 뭐 자원,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 어떤 그, 흐름인 것 중에 보고 있죠.
페라리 이쪽으로 밀고 가면서 저게 해체를 하나 뺐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 이야, 김창일! 치명인데요? 치명적인데요? 자, 강남선수가 부분에 동시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치명인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어, 디팔로 죽나요? 저 위쪽에서 디팔로 잡, 예. 디팔로 살아있는데, 아, 그거라 살아있는데. 이게 만약에 드랍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디팔로가 전장으로 바로 튀기때면서 어느선에서는 보통 나올 수도 있었을 대충 더지 시킬 수도 있었거든요. 살았고요. 네. 아직 경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김창희 선수 집중이 안 되고 있는데 아프났어요. 상황 좀 가졌어요. 예, 빨리 또 디팔러는 가야죠, 지금은. 아, 근데 이거 예. 막는다고 하더라도 안마당에 가까운 경우니까 경악스럽게 상황이라 그렇죠. 유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가 김창희 선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 투게스에 묶여져 있는 적이기 때문에 뒷심이 없어요. 게다가 김창희 선수는 안마당 뭐 드랍이 올라가고요. 자, 다음 선수 잠깐의 시간을 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쳐줘야 돼요. 탱크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이쪽 지역의 전투 자체가 김경호 선수에게는 전투 자체가 별로 이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안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지역에서 전투에서 이긴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어디 갑니까? 갈 길이 없어요. 예, 멀티 쪽으로 일단은 멀티 쪽으로 일단은 저글링 보내면서 드랍집 잘 맞고 디파일러로 계속 올라오는 페란 병력들 밀어내고 네, 이런 전투가 한동안 계속돼야 되는데. 네. 자, 토속적으로 네. 전쟁을 뒤져서 팀이 네. 한 명 쳐다보면서 계속 드랍스가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걸 해야 좋네요. 예, 이런 걸, 이런 걸 해야 공격이 힘이 안 됩니다. 예. 네. 아, 김창희 선수가. 그렇죠. 힘이 안 되죠? 예, 임동혁 선수의 이, 또. 열심히 빼야죠. 자, 이런 데서 밀어야죠. 그렇죠. 이건 임동혁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자, 저기 앞에 진출은 정말 치우는 듯이 아주 뛰는 것 같은데요. 헬스를 뛰고 갑니다. 예. 여기 왔네요. 예. 여기를 좀 벗어내야 하네. 야, 여기를 지금 타이밍에 깔끔하게 벗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쪽 밀어서 디팔러 가지고 아래쪽으로 좀 슬슬 전진하면서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도 임동혁 선수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밀리네요. 오히려 밀린 쪽으로 디펜스를 여기서 맑게 방향을 오해서 갖고 있어요. 예, 멀티 건들면서 집중력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고 그쪽을 밀어야 되는데, 예. 저쪽 라인이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창희 선수가 그냥 유리한 상태로 그냥 네, 흘러가는 겁니다. 자, 양쪽입니다. 12시 경유에서 11시 쪽으로, 9시 경유에서 11시 쪽으로 두 군데로 경력을 자, 이거 자,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결과론입니다만은 야, 드랍스까지 이렇게 되면은 강구현 선수와 그렇죠. 김창희 선수가 백포라도에서 다시 한번 붙게 되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양상 보면서 김창희 선수가 들어가면 무한한다고 이상의 의미 같습니다. 일단 강구현 선수 다시 만나서 이기면은 올라가서 결국 뭐 어쩔 수 없이 진영 선수와 같이 승부장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높아진 김창희 선수의 움직임. 아, 뭐 이제는 늦었죠. 임동혁 선수 너무 뜨겁고요. 땀은 아니에요. 마이어맨 리폼방방 냄새가 너무 크네요. 자, 멀티 날아갔고 해트리가 하나죠. 네. 그리고 대놓고 지금 11시 반 지역에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면 김창희 선수! 아, 뭐 김창희 선수의 잘 맞춰온 경기 운영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커나 진짜 건설하려는 움직임 제지오라는 메시지를 김창희 선수에게 보내는 김동현 선수! 자, 김창희 선수는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져야겠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헬스 ES의 이호철 선수만을 남겨놓게 되면서 이제 서바이버 토너마트 12번째 MSN 예,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예정에서 예정인 12번째 MSN으로 가게 됩니다. 자, 김창희 선수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세트의 낙지를 세다번째로 보내면서 강구현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김창희 선수 패자번째 두 번째 성공을 거둡니다. Yeah!
리터 매치가 준비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창희 선수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서 예.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강구열 선수에게 좀 서두르다가 파이썬에서 패배를 했다면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그렇죠. 사실 컬러대로 하면 분명히 강구열 선수가 좋은 경기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창희 선수, 임동혁 선수를 꺾은 것이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고 예, 임동혁 선수는 김창희 선수가 파놓은 함정에 그냥 쑥 빠졌죠. 처음에 해처리 취소한 것도 분명히 데미지가 예. 있었을 테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벌쳐 들어온 것 잘 막았고 그 다음에 레이스에 대해서 레이스의 공습에 아까 첫 번째 경기만큼의 데미지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뮤탈리스크 너무 평범한 전환을 김창희 선수에게 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전환을 예측하고 배스를 모은 김창희 선수에게 그냥 맞춰 잡힌 거죠. 네. 해처리 취소하는 순간부터 예. 좋습니다. 이미 예. 임동원 선수는 네. 이번 경기 말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전이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상대전적 오늘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자, 이건 무슨 권투 경기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운명의 장난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야, 탈, 여기까지 와도 지면 탈락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 열상록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수고수고 이제는 진정한 외라운드에서 만납니다. 잠시 후에 서원진한 사람과 건강하는 선수를 구해 주관해 보도록 하죠. 자,